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예, 대표님, 그러면 지금 금리를 어디까지 열어두시고 싶으세요? 근데 투자함에 있어서? 저는 금리를 사실 예측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이제 지켜보는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한 뷰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명확하게 보는 부분은 정말 금리가 상승을 해서 조달 코스가 올라가지고 기업의 실적을 망가뜨릴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을 저는 굳이 금리를 본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사실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기업들의 어떤 조달 코스트를 엄청나게 올리고 그런 구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엄청나게 급등하지만 않으면은 지금 경기가 충분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책금리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 여쭤본 신용금리는 어찌됐든 정부 정책으로 좀 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책금리는 저는 내년은 절대 불가하고 그러니까 정말 빨라야 내년 말. 그리고 내후년이 정상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정상적인 구조. 그리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뭐 요 구조가 가장 노멀하게 보는 그러니까 금융업계에서 보는 노멀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전망을 여쭤본 건 아니고 제가 운용자분 모시고 그런 전망 여쭤보면 예의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 나는 금리 정책 금리 이렇게 올라올 때 언제까지 좀 몸을 앞세우면서 이제 긍정적인 태도로 투자를 하고 언제부터는 난 약간 뒤로 빠지면서 중립적인 생각으로 바꿀 것이며 아 언쯤 되면 몸을 좀 뒤로 제껴서 좀 거리를 둬야 되나. 근데 사실은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관점이고요. 이코노미스트는 환율하고 금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팩터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같이 바텅업 내지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엄청나게 기업의 조달 코스트를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깎아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막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켜는 보되 이 이슈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 레벨이 얼마가 됐을 때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사실은 갖고 정책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100BP가 올라오든 어떻게 되든 나는 기업의 이익의 질이 훼손되지 않으면 일단 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 금리 올리는 것도 그냥 계속 관찰하기는 하시되 결국 그것도 어쨌든 나는 바텀업이니까 그거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됐든 금리가 됐든 뭐 환율이 됐든 개별 기업, 그러니까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소비를 어떻게 보면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일정 부분 올라가지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서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게 될 것 같다라든지 그런 징후가 보이면 조심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않죠. 그리고 절대적인 레벨이 여기서 오른다고 한들 사실 비교적 과거 봤을 땐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잖아요. 1% 정도의 정책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그게 비싼 금리냐. 그리고 경기는 충분히, 충분히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좋아지는 추세에 있고 하다 보니 저는 그거는 경기로 어떻게 보면 조금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 다음 구간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업종이나 이런 쪽이 따로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 인상이 2분기에 되고 하반기 되면은 물가가 떨어지면서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많이 찾고 있고요. 그럼 시크리컬 쪽에 더 많으시겠네요. 사실 이제 소비재가 좀 많은 편이죠. 업종으로 사실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개별 기업단의 이슈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옥수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원가가 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 러시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하반기는 저는 이제 빠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반기에는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철강 가격 워낙 많이 좀 올랐고, 그리고 물류의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이제 매출액이나 이익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나 내년 됐을 때는 좀 더 이제 가벼워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대기업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밸류체인을 보신다는 말씀이실 걸로 들리고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도 보죠. 자동차는? 네. 네. 왜냐면은 저는 자동차는 약간의 그 전기차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 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우버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자율주행 택시를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실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EGMP라는 이제 플랫폼 자체도 다른 자동차 회사에 예를 들어서 네. 정말 약간 그 라이센스 아웃 하듯이 네.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쵸. 조금 대부분의 업종은 저는 이제 중소형주를 보는데요. 자동차만은 대형주를 좀 봐야 되는. 그렇지. 네. 왜냐하면 이익률이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익률이 너무 많이 안 나오죠. 네, 너무 그렇죠. 너무 낮죠. 네. 그리고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은 이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회사고, 네. 그리고 다른 타 외국 회사에 비해서 이익률이 좀 더 높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기차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 밸류체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면 이제 아다스라고 해가지고 전기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뭐 시스템 네. 관련 된 것들이 있는데 중소형주들은 사실 그게 해당된 업체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부품 회사 네네. 그리고 자동차를 본다고 하면은 그 현대차를 빼놓고 볼 수는 없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자동차는 전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들. 예, 네. 접근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자동차는 네. 그쪽이 몇몇 그 중소기업 아주 밸류에이션 미친 듯이 싼 몇 개 빼고는 네. 매력이 이쪽에 뭐 있죠. 예를 들어서 엄청 싼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매출액이나 이게 굉장히 좀 쪼그라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중소형주가 아까 뭐 게임에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끼듯이 네. 자동차는 중소형주가 되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저는 느껴요. 네. 자동차 부품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지금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점유율을 거의 10% 현대 기아가 네. 가져갔죠. 네. 그런 것도 주목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이제 그 제네시스 라인업이 네. 어떻게 보면 좀 고가 라인업으로 바뀌면서 뭐 전체적인 회사의 수익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눈에 띄게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에 있어서는 뭐 글로벌 넘버 3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탁월한 뭐 폭스바겐에 이어서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몇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내연기관하고는 다른 포지션 내지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쭤봐야 되는 거는 사실 기존의 전통 밸류에이션 외에 네. 밸류에이션 옵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업의 옵션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 옵션이 자동차 같은 거는 생기는 네,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값을 쳐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은 되게 디스카운트 엄청, 받고 싸요. 네, 엄청나게 싸요. 뭐 6배에서 8배 네, 정도 네, 됐고 네. 현대차도 항상 거기에 머물러 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얘기했던 거는 아 이거는 전기차가 됐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고 멀티플 상승 요인이다. 네. 그래서 나는 18배까지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작년에 사실 이제 뭐 현대차 투자해서 수익을 좀 많이 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들었을 때는 약간 수익 실현했던 부분은 좀 있어요. 네. 왜냐면은 1월 달에 많이 올랐었죠. 예, 네. 워낙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생겼고 네. 그리고 사실 기대치가 어떤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폭이 네. 뭐 상당 부분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좀 비중을 좀 훅 낮췄다. 네. 사실 네. 그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올라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일본과의 경쟁에서 옛날에는 경쟁 자체가 네. 안 됐는데 이제는 진짜 맞경쟁을 하면서 네. 시장을 뺏어오고 있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대형주들은 1월 달에 그 폭등하는 바람에 이제 다 그냥 후보 리스트에서 쫙 없애버렸는데 네. 아른아른 얘는 계속 앞에 남아있는 듯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경쟁력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매수 관점에서 다시 접근해볼 마다 이렇게 네, 보고 네. 있고요. 예, 예. 저하고도 뭐 관점이 뭐 크게 다르시진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일단 기존 내연자동차에서의 수익성을 확보했고 네. 그다음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강자가 거의 확실시되고 네. 다른 여타 경쟁사들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쵸. 예, 네. 이 그 멀티플 옵션이 발생하는 아주 묘한 상황들 네. 그런 거죠. 이런, 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사업을 땡겨와서 그 사업이
엄청나게 커질 때 그 회사가 이제 기존의 저평가가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높은 멀티플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네, 그렇죠. 이런 경우 사실을 한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브라운관에서 이제 LCD로 바뀌었을 때 큰 변화가 있었듯이 지금 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뀐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변혁인데 거기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미 이제 산업 분석으로 따져보면 아직까지 점유율 뭐 1, 2%밖에 안 나지만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거는 뭐 그 무조건 가는 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최근에 이제 그나마 우리 이 대표님은 자주 나오시는 분은 아니고 가끔씩 나와주셨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지금 저희가 계속 초반부터 중량감 있게 계속 찐 운용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했는데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은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잘 아는 업종에 투자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해야지만이 그 실패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뭐 사업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뭐 회사원이라고 하면은 관련된 뭐 기업들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네. 자기가 잘 아는 기업, 그쵸? 자기가 속해 있는 업종. 그래서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소액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봐야 된다. 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 너무 많아져서.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유튜브를 보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사전에 사실... 교감 없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게 다 구독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컨텐츠가 나올 때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막 특정 컨텐츠, 그러니까 그 특정 채널에 있는 모든 컨텐츠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요 컨텐츠가 좋을 땐 요거 보고, 그렇지. 저기가 좋을 땐 저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시간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뭐 좀 효율성 있게 쓰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채널의 모든 내용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채널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기술 유튜브 같은 것들 안 보십니까? 저는 기술 유튜브를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해가 글로는 잘 안 되는 거를 말과 그림으로 풀어준 기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는 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 뭐 2차 전지는 책보다는 유튜브를 훨씬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실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힘든 게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만 해도 한 10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독해서 날라올 때마다 그러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면 보고 안 되면은 안 보고 안 하고 이기 때문에 어떤 채널에서 날라온지 사실 기억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공부할 때는 전기차를 검색해서 이제 채널에 들어가지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것들을 매일 나오는 컨텐츠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검색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린이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옛날 생각하시면 2003년부터 이제 업에 뛰어들어서 자문업을 시작을 하셨고 거기서 운영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초반에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차트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뭐 무슨 선생 뭐 이런 데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그리고 저는 원래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려고 했었어요. 어려서는? 네, 어렸을 때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과 출신이어가지고. 아, 뭐 전공 어떤 거 하셨습니까?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데. 환경공학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그래도 뭔가 이과생으로서는 뭔가 엣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그래서 공부해보고 난 결론은 뭐였냐면은 부질없는 짓이다. 이걸 맞출 수는 없다. 차트로도 맞출 수 없고 시스템 트레이딩으로도 큰 수익을 거두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서 이제 주식과 가치 투자 관련된 서적들 많이 읽으면서 그쪽으로 이제 변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쪽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리고 공부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가치 투자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가치 투자를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차트로도 수익을 낼 수 있나? 뭐 시스템 트레이 해볼까? 다른 길도 있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결론을 내는 거죠. 공부해봤더니 이건 아니다. 결론을 내렸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재무제표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책이 됐든 아니면 주변에 어떤 투자 선배가 됐든 네.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배우고 시작을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네. 보고 있고요. 책 많이 보시잖아요. 책 많이 보죠. 네. 네. 무슨 성경이나 그 불교 네. 경전처럼 중간중간 때가 되면 보시는 책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소음과 투자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그 예. 책은 되게 여러 번 봤고 네. 그리고 제가 좀 마음이 흔들 때 또 찾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소음을 무시해라. 네. 그리고 이제 본질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 투자랑 성장주 투자 이런 부분들을 되게 균형감 있게 다뤘어요. 네. 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되게 양쪽의 입장 내지는 양쪽의 개념들을 되게 잘 짚어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린이 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책을 쓴 게 하나 네. 있거든요. 말씀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투자의 가치라는 책. 투자의 가치.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이렇게 딱 세워놨어야 했는데 투자의 가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느 출판사에서 예, 그 부콘에서 부콘 아, 예, 저 투자 서적 많이 만드는 네, 곳이죠. 네, 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그 VIP 투자자문을 자산운용 나오면서 네. 썼던 책이고요. 네. 그래서 주린이 분들이 읽기에는 저는 되게 적합한 책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네. 그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무제표라든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네. 기본적인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체계적이게 조금씩 이제 네. 맛보기로 좀 다뤘던 그런 네. 부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데는 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다시 한번 투자의 네. 투자의 가치. 투자의 네. 가치. 예, 네. 투자의 가치. 저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린데요. 그 제가 대신 네. 변호를 해드릴게요. 네. 이런 말씀하면 되게 쭈뼛쭈뼛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 책 장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저희가 운용자들은요 책 팔아서 그거 정말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의미 없어요. 그거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책 장사를 해서 책으로 뭐를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도 이제 저자예요. 저자여서 저자의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나한테 듣고 싶은 거 다 거기다 이미 다 적어놨어. 그냥 그거 보고 그게 엑기스야. 그러니까 그거 봐 그러면 돼. 이 얘기신 네.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제 책이 아니면은 좀 더 편하게 추천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네. 여러분 저도 책을 써보니까요. 이게 강의나 내용에 비해서 품이 좀 더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품이 훨씬 많이 들어. 가성비 완전 떨어져. 훨씬 많이 들어. 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네. 완전 빵인 게 책이고 네. 차라리 강연은 가성비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정말 가성비 떨어지는 일인데 반대로 보시는 분들한테 가성비가 엄청 좋은 게 네, 책이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투자의 대가들이 왜 미쳤다고 책을 쓰지? 네. 왜 자기 노하우 자기 자꾸 까지? 네.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네. 생각도 저는 가끔 들거든요. 예, 네. 네. 근데도 이게 사람이 뭔가 자기 거를 나누고자 하는 본능이 책을 쓰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성공한 투자자들의 생각을 읽는 그 생각을 기술해 놓은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가치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여기 네. 모시는 분들 중에 네. 책을 안 읽어본 적이 없는데 네. 책을 내신 줄 몰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 먼저 꼭 읽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르네상스 자산운용 그리고 2020년에도 좋았습니다만 2021년에는 더 좋은 성공적 투자를 거두고 계신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을 모시고 각도이가 사랑한 투자자 같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이건규 대표님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